재산이 신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규정한다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나이 먹은 게 유세인가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처음 드려보는 건데 어떤 질문이 질문하셨어요? 30대는 청약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 이제 집 살만한 사람 다 산 거 아닌가? 주식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 이 부동산 문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없는 분들은 올라와서 속이 터지고 갖고 있는 분들은 저 동네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보다 왜 더 많이 올라야 되는지가 고민이고 정말 전 국민이 다 불편한 문제가 돼버렸는데요. 이 깊이 있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익스포네이셜의 이상우 대표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연초에 대체로 정부의 작년에 9월 달에 대책이 나온 이후에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는 대체로 전문가들 대부분이 2019년도는 좀 쉬어가야죠. 가야죠. 이런 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모 신문사에 8분인가 딱딱 나왔는데 10명이었나? 10명 중 8명. 아, 오는데 그 맨 끝에 8% 상승. 그랬었죠. 물론 8%는 안 올랐어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3% 올랐나요? KB 기준으로? 3.9. 11월 말 기준은 얼마 올랐어요? 3.8, 3.9. 3.8? 4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반은 맞은 건데 그런데 돋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한 거의 몇 안 되는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보신 거예요? 몇 번. 뭐 저희 여름에 한번 나왔었죠. 예. 그런 기억 나는데 똑같아요. 논리는. 올해 수급이 안 맞은 거 더하기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 싶어졌던 마음가짐을 더 강하게 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마음가짐 왜 바뀐 거예요? 결국은 소유욕이죠. 올해 1, 2, 3, 4월에 좀 덜 올랐던 거 저도 약간 좀 간과했던 거가 네. 이렇게 청약을 기다리실 거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청약이 워낙 로또성이 되니까 특히 요즘 같은 뭐 12억, 13억 이런 로또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부동산계의 화두인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주구사 로또 아파트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물량이 작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았고 아마 올 여름부터로 기억하는데 언론들에서 30대는 청약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가을 이후로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거의 다 작년 여름에 뭐 평당 1억 넘어갔다고 화제가 됐던 그 반포에 있는 그 아파트가 아, 네. 다시 1억이 됐는데 그 효과도 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강남에 나도 한몫한다라고 하는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해서 그냥 1억에 키 맞추기 하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들도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빠질 게 딱히 없거든요. 조금 낡았을 뿐이지 그분들이 딱히 뭐 더 나쁜 데 살고 계신 건 아닌데 왜 쟤는 신축이라 1억 넘어가고 나는 왜 구축이라고 안 넘어가느냐? 나 지금 살기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하는데 문제는 키 맞추기가 그 동네에서만 벌어지지도 않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1억이라고 하는 약간 이정표성의 참 그 기념비적인 가격이에요. 네. 우리는 항상 이게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네. 여기서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 묶고 따블로가? 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요즘 유행어처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게 되게 기념비적인 가격이고 이 정도 오면 다 왔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사람들 생각은 딱 누가 1억을 딱 찍는 순간 1억을 이제 강남의 신축 가격의 평균이라고 딱 놓고 보기 때문에 시작했다. 몇몇 아파트 30억 뭐 20억 강남 30억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부터라고 생각들 하시면 바닥에 일종의 주식의 저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그게 여름을 기점으로 막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각 동네들에서.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에 워낙 일부 지역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지방도 키 맞추기? 네. 특히 지금 올해 전국적 상승률 1위가 대전이거든요. 올해 작년도 서울만큼 올랐어요. 아니 서울만 한 반 정도? 11% 정도 올랐거든요. 11월 때까지. 요인이 뭡니까? 대전은? 대전이 세종시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입주가 없었어요. 세종시가 워낙 2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급을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은 없었다는 거죠. 세종시에도 공급이 거의 끝났거든요. 세종시 끝나니까 이제 대전으로 다시 공급이 들어오는데 대전도 인구가 150만 명 가까이 되는 도시인데 신축 수요들은 언제나 있거든요. 없었고 뭐 아주 없진 않았지만 그 있었던 데들은 다 인기가 높아졌었는데 신축 공급이 이제 슬슬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들 진행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각각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너무 쌌던 거죠. 그리고 대전의 핵심 지역들이 너무 낡았고 서울하고 똑같아요. 강남이 너무 낡았고 뭔가 이동은 하고 싶고 다들. 그리고 이제 옆 동네 보니까 저기는 왜 이렇게 비싸야 되나 네. 뭐 세종시가 보이는 네. 거 뭐 그런 생각해봤더니 막 옛날에 상상도 안 했던 논밭이었던 데가 가격이 막 하늘 높이가 있고 GTX는 어떻습니까? 핵심 역세권 이런 데들은 굉장히 그 효과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GTX가 약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노선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가 계속 말은 나오는데 막상 진행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환상 노선이라고 부르잖아요.
희망고문 같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A도 지금 착공을 했나 안 했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30대들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계산이 신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규정한다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갭이 많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날 것 같으니까 막 거기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나도 편승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그런데 네. 또 우리 이상우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고 근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분들한테 주어진 네. 시간. 네. 네. 지금 선택을 못 하신 분들. 2년 전에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예. 코인 날아갈 때도 저도 마음이 급해졌었는데. 그랬었어요. 그때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대부분 20대들, 30대들이 그렇죠. 많이 했지 40대 예. 이상들은 뭐 그런 걸 하냐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실망을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30대들은 아까 청약이라는 기회에서 자기들이 박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요란 측면에서 보면 30대들이 그렇게 집을 사는 데 동참을 했고 또 못 사는 분들은 살려고 하는 그 국면만 놓고 보면 야 이제 집 살 만한 사람 다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주식하고 똑같은 거죠. 얼마까지 살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투자 원금들이 다들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실수요로도 네. 더 오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그러니까 투자 수요도 네, 실수요자들도 있고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보는 물건들은 더 커졌고 규모들이 그동안에 그분들이 돈을 그만큼 자본을 축적했다는 얘기예요. 또. 제 생각인데 축적보다는 네.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 움직이세요. 아 그래요? 네. 관망세를 거의 한 4, 5년간 보시던 분들이 원래 여력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이제라도 요즘 느껴져요.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하는 JYLE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경기 동남권 부동산 전망은 구체로 어느 지역을 하시는 건가요? 아, 예전에 항상 갈 때마다 맨날 저기 용인하고 분당 얘기만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예. 수원 얘기도 좀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수원을 항상 제가 빼먹고 있었어요. 전 수원이 서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수원도 동남이더라고요. 과천 왜 이렇게 오르냐고 그런 분이 있네요. 지금 그 어떤 서울 지역보다도 새 아파트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요. 총 12개 단지가 몰려있는 과천 시내에 벌써 지금 1차 재건축으로 2개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4개가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절반이 신축급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 강남에 그런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개포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천의 지금 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 뭐 지정타나 다른 것 분양받으시려고 선 새겨서 막 들어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집값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18억짜리 집들도 막 17억 18억짜리 집 30평 기준 막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비슷한 흐름이 광명서도 나오고 있고 일종의 신시가지가 되는 거예요. 신도시는 아닌데 그러니까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새로 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하셨죠. 막 저기 광흥창 대흥에서부터 저기 경희궁 자이까지 쭉 이어져 학원도 생기고 뭐.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해요.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옛날같이 재건축 하나 돼서 뭐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같이 하면은 그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동네 집값이 다 같이 올라가는 이유가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더 고소득자들이 글로 모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 동네가 집이 더 좋아지는 거. 과천에 대한 오해는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뭐 여기 뭐 나쁘네 어쩌네 저쩌네 말들이 많은데 지금 과연 강남권에서 그만한 단지 구성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요 한 5년 내로 나올 수 있는 데 있느냐. 네. 제가 봤을 땐 과천이 개포랑 유의하게 있는 것 같아요. 강남에서. 이런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저기 마곡. 아 마곡이요. 마곡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마곡은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 서남권의 중심이 돼가고 있잖아요. 계속 더 될 거고. 왜냐하면 김포공항에 수많은 교통이 모이는 거 지금 공사하고 있지만 서해선이 이제 일산까지 가거든요. 그것들 생각해 보시고 또 좀 있으면은 진행될 9호선하고 공항철도 이제 연계 운행하는 것들. 어쨌든 서울의 약간 외곽 쪽이니까 중심부보다는 땅값이 싸잖아요. 여전히 또 개발 여지들도 그 옆에 방화라거나 이런 데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뉴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상가들인가요? 상가는 공실이라서 뭐 힘들죠. 네. 왜냐하면 저도 살 장보러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뭐 요즘 당일 배송이 아니죠. 밤에 11시, 12시 주문하면 다음날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누가 상가를 가겠어요. 그런 수요가. 그래요. 상가 가서 네. 뭐 사본 적이 별로 없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들이 과연 옛날에 뭐가 있었나를 쭉 생각해 보시면 뭐가 들어와야 될지도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가. 많은 분들이 질문한 분 그거를 이게 쭉 뽑아보니까요. 일산 쪽은요. 일산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고. 아, 네. 일산은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된 이후부터 가격 흐름이 약간 반전됐어요. 좋아졌어요? 네. 지난 한 2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고 조금 빠른 거
것 같아요. 그리고 일산의 그동안 집값이 약했던 이유 중에 전 핵심이 LG 디스플레이의 구조조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사업보고서 보시면은 예. 진짜 요 한 3, 4년간 고용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주가 보시면 아마 주가도 뭐 아, 느낌이 뭐 오실 겁니다. 예. 정말 엄청나게 빨리 빠른 속도로 고용이 줄어들었고 지금 올해도 또 줄인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폭이 진짜 커요. 고용 숫자가 막 줄어드는 거가 첫 번째. 결국은 서울 경기 서북을 지키고 있던 가장 중요한 기업의 고용 상황이 안 좋았다. 아하. 두 번째는 바로 옆에 공급이 많았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파주를 생각하시지만 김포한강이 거의 작년도로 입주를 마감했거든요. 예. 근데 일산분들은 아시지만 김포한강하고 일산하고 붙어있어요. 다리만 건너가면 바로예요. 신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전세 수요들이 그 정도를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면 아. 많이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일산의 문제는 매매가도 많이 빠졌지만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전세가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산은 투자자가 많은 동네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전세가 역전세가 나니까 역전세를 줄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나요? 그러면 팔아서 내가 내는 돈을 끊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마진콜 당하기 전에 네. 그물량들이 올해 여름 가을까지도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매도가 하단에 쫙 깔려 있었다고. 그러면서 교통에 대한 호재가 좀 있었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조정적 해제도 됐고 전세 가격도 아까 김포한강으로 인해서 막 빠졌던 것들도 멈췄고. 그럼 투자자들도 이제 생각해 보기 좋은 거죠. 그 등록하면 혜택도 있고 전세값 더 이상 안 빠지고. 인천 좀 말씀해 달라는. 인천 요즘 되게 핫하죠. 올해 상반기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천과 부천이었어요. 서울 집값이 계속 안정된 상황에서도. 예. 인천 부천 강세가 엄청나게 셌었어요. 특히 지금 계양구 같은 데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뭐 송도야 뭐 말도 못하고 올해 송도는 거의 기록적인 분양들 다 보여주셨고 서구의 그 루원시티 같은 데들은 뭐 분양도 워낙 잘 됐고 그러니까 인천이 지금 내년에도 분양이 또 많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내년도에 분양은 도심이거든요. 도심 재개발이 잘 되면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들이 나타나니까 특히 인천이 또 그동안 올랐다 해도 그동안 안 오를 때 정말 오랫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네. 다 가볍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아까 30대들을 중심으로 팀 짜서 가시는 분들이 넘치는 데가 다 인천이죠. 김수진님을 비롯한 부산에 계신 분들도 궁금하시죠. 부산이 최근에 이렇게 일부 지역 오르기 전에는 그것도 조정지형 해제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던데요. 있죠. 굉장히 오랫 동안 소외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2년 정도 그렇죠. 쉬었으니까요. 네, 네. 그 정도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사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한 10년 정도 오르긴 했어요. 아니 거기 네. 보니까 L타운가요? LCT인가요? 일본 입주했죠. 네. 네. 100층? 기가 막히죠. 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 일부 좋은 지역에 완전 초고가 주택이 들어서면 걔 말고도 이미 그 바닷가에 상당히 고급 아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네. 걔네들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조정적이 해제되면서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격을 쭉쭉쭉쭉 뽑아주니까 나머지 구축들이 이제 따라가고는 있는데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신축만 좀 많이 가요. 왜냐하면 신축이 많으니까. 대구 얘기 좀 해볼까요? 대구 올해 사실 조용했어요. 그냥 뭐 작년에 많이 오른 애들은 약간 멈춰있는 애들도 있고 대구 시장이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상승률인 것 같아요. 올해 1등이 아까 대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올해 광주도 많이 올랐어요. 연초 상반기 때 하반기 때는 좀 약하고 한때 위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위례는 지금 당분간 이슈가 없어서 조용한데 예. 위례는 지금 또 준비된 게 많아요. 올 초에 위례의 공공 분양이 많아서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분양 중에 하나가 올해 위례였거든요. 네. 분양 나오는 족족 다 잘 됐는데 지금 그 분양가 협의 때문에 뭐 이것저것 좀 늦어져가지고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위례도 계속 사람들 반응할 거고 위례는 한 발 더 나가면은 바로 위가 하남이고 하남 바로 옆은 이제 거여마천하고 붙어있거든요. 그렇게 묶어서 같이 움직이겠죠. 거여마천은 또 그 와중에도 재개발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송파죠 거기가? 송파구. 송파구에서 네, 제일 끝에 쪽에. 네.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동네마다 다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네.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정도만 할게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심각한 질문인데 사실. 올해 초에 다들 걱정하셨던 것들과 다르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꾸로예요. 다 오른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갑니까 이상호? 아니요, 저는 똑같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8명 분들이 올해가 빠진다고 했던 거가 올해 다 8명이 오른다고 내년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내년에는 오른다고 보는 요인이 더 많아요. 올해가 차라리 좀 쉬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예. 연초에도 그랬을 거예요. 올해가 작년만큼의 상승률은 나올 수가 없다. 그 근거를 하나씩 좀 대볼까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내년도는 좀 고민되는 게 지금 올해 그리고 작년도는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됐었는데 네. 근데 지금 전세가 더 올라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봤을 땐. 항상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랑 그런 일종의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드니까 예, 더 투자 이렇게 올라간다. 예. 결국 전세 가격은 실수요다. 그러니까 실거
거주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꾸로 네. 전세가격이 빠지면 매매가는 빠져야 된다였는데 지난 2년간 전세가는 계속 안정됐었는데 매매가가 더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이 그런 해석을 하시던 분들이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가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다 올라요. 그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왜 오를까? 실거주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내년도는 전세값 더 오를 것 같아요.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전세가격이 올라는 거는 집값의 하반 경직성을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더 올라갈 여지를 만드는 아주 객관적인 환경이다.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근거예요. 내년도 네. 집값이 올해보다 더 오른다 안 오른다 지금 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내년도도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전세 가격이 너무 튼튼한 정도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전세 가격이라는 거가 과연 전세의 초과 수요로 인해서 아니면 또 수요가 부족해져서 오르고 내린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초과 공급과 부족한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는지 그 시각 차이는 저는 공급 사이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그 학제가 바뀌는 거? 정확히 말하면 학제라기보다는 예. 이제 2025년도부터 예. 그 국제고,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 전환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정시 비율 예. 확대되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죠. 어쨌든 뭐 그런 이 교육 제도의 일부 개편이라든지 변화 가능성도 오히려 인기 지역의 집값이 더 오르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내년은 좀 특수 상황이 하나가 있죠. 예.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년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시각에서 네. 정부가 그 대출을 조인다든지 이런 건 계속 해오고 있는데 또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전수조사한다 그래요. 자금 출처. 아,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상당히 많은 건수를 적발을 해가지고 뭐 국세청 통보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심리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강한 조사라든지 이런 네. 걸 한다는데 네. 이거 어떻게 작용할까요? 재발이 저리면 안 하시는 건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재발 안 저려요? 다 합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봉급생활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잘 없어요. 예. 뭐 어디서 빼요 그걸. 탈세라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봉급생활자들은 소득 증빙에 대해서 딱히 불편한 게 없고 대부분 걱정이 되는 것들이 이제 증여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증빙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고 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인데 국토부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안내 서류들처럼 38억짜리 매매권들에 대해서 30억 대출받고 뭐 친척들이 1억씩 다 빌려 10명이 빌려줘서 삼촌 이모 고모가 1억씩 주는 케이스. 아, 그런 삼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거는 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사례들 네. 지극 특히 지역적인 사례들.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반인들을 얘기를 설명을 해봤자 어차피 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걸릴 게 없는 사람들이 네. 뭐가 그런 게 저촉이 되겠어요. 결국 그 말씀은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실수요자들에서 네. 오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실수요자들이 아, 만약에 투기 네. 세력에서 올린다면 그런 투기 수요가 줄 수 있는데 지금 올린 거는 실수요기 때문에 네, 네. 그거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한들 난 네. 실수요고 자금 출처 명확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영향 안 받을 거란 네. 얘기잖아요. 아까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바로 투자자들이 안 들어왔다는 반증이에요. 우리나라는 대출이 많이 안 붙기 때문에 네. 다 전세를 끌어안고 사는 흔히 말하는 갭투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전세 공급이 안 늘어났다는 거는 전세 안고 집을 사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증량을 보셨을 때 그러면 갭투자가 오히려 없어지니까 전세값은 오르는데 그렇다고 매매가가 안 올랐냐. 실거주자들이 사니까 또 오르잖아요. 지금 투자자들 때문에 오른 장이 아니에요. 2019년도는 실거주자들이 뭔가의 이유들로 이동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체 국민 경제로 보면 집값이 너무 지역적으로 혹은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로 원래 급등 급락은 좋지는 않죠. 그런데 역대 정부 중에서도 물론 이제 뭐 참여정부 때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정부도 대책의 종류와 수로는 만만치 않은 훨씬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약발이 안 먹어요.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가요? 집을 급등도 급락도 안 시키면서 스무스하게. 아유, 저 같은 일개 개인이 정부의 정책을 논한다는 것부터가 약간 어불성설이지만 시장에 왜 지금 가격이 오르느냐는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올리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안 오르잖아요. 매수세가 강해진 게 오르는 이유거든요. 매수세를 약하게 해야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첫 번째는 아까 30대 분들에게 안 사도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안 사도 예.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가 중요한 건데 예. 사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통약을 예. 가점으로 하지 말고 순수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로또처럼. 진짜 로또로? 네. 그러면 여지껏 기다린 40대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30대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이 먹은 게 유세인가요? 이럴 거군요. 안 맞잖아요. 정부가 말한 게 맞다고 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사회에 기여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런 사람이 사회에 기여한 거지. 네. 애를 안 낳고 독신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기여는 못하는 거죠. 본인들 열심히 살고 계시긴 하지만. 계량화했을 때 그렇다는 네, 얘기죠. 애 둘 낳고 네. 뭐 이렇게 세금 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게 제가 봐도 맞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청약이 지금 그 폭이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초과 이익을 가져가는 게 이제 너무 많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거기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릴수록 이게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가 30대들한테 완전 박탈돼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아니 당첨 확률을 높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공급을 늘리면 되죠. 네, 공급을 늘려도 되죠. 네. 근데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해야 되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지? 원주민들이 계시니까. 원주민들이 이전은 어떻게 이주는 어떻게 시킬 거며 지금도 조합원들 의견이 그렇게 많이 다른데 네. 정부가 갑자기 의견도 안 맞는 조합에서 니네 그냥 당장 내일부터 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장 내일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지 말라는 식의 아니에요. 정책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조합에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일치 단결돼서 했는데 막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예. 그냥 자기들끼리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평수마다 얘기 달라 뭐 1단지 2단지 얘기 달라 뭐 통합을 했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런 경우도 많아. 정말 다양하죠 의견들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찾게끔 하는 거는 매가 아니라 사탕이라든지 우리 DJ 정부 때 햇볕 정책하고 똑같죠. 뭐. 바람으로 아무리 찬바람 불면 또 코트를 더 입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늘어지게 만들려면 덥게 해서. 자 부동산 얘기 이거 사실 끝이 없네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 관심사가 워낙에 부동산에 쏠려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좀 과한 쏠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이게 너무 우리 생활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쏠림과 집착이라는 게 그냥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금융상품 시장과는 조금 다른 어떤 결로 인식되어지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제 2020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바랍기는 그냥 2020년에는 우리 주택시장이 뭐 일부 지역의 어떤 급상승세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해지는 마음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그런 시장이 되고 또 집 없는 분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들어갑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인터뷰를 장시간 해준 우리 이상우 대표님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도 좋은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